많이 찍지 마세요. 아, 네. 이렇게 저희 티타임도 가져봤는데 어떠셨어요? 티를 마시진 못했지만 토크타임? 어때요? 좋았어요? 네. 재밌었죠? 네. 저도요. 저희도요. 재밌었어요, 다들? 맞아요. 아, 오늘 이렇게 드디어 진짜 많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이크 스타가 이제 끝이 났어요, 데이지. 아쉬워. 근데 좀 이게 뭔가 막 너무 기다렸던 만큼 뭐다? 너무 확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아가지고 짧게 느껴져요, 더. 맞죠? 또 봐. 아까 토크타임 할 때 대답 다 해줬는데 카메라 드니까 대답 안 해준다. 이게 멀티가 안 되는 거 같아. 예, 맞아.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 대답할 때 다. 이렇게 열정적인 모습 너무 고마워요. 오늘 메이크스타 소감을 짧게 한마디씩 하고 멤버들 이제 인사를 할까요? 네! 네! 이서부터 할게요. 네,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희 이렇게 페이지 한 분 한 분 다 기억했으니까 잊지 않을게요. 진짜 너무 고맙고 사랑해요, 페이지. 고마워. 네, 저희 소리가 되게 크구나. 아, 저희 팬분들이랑 오늘은 이렇게 그룹 지어서 또 다양하게 얘기도 해보고 되게 재밌게 얘기를. 아, 진짜로 안 돼? 아 진지해. 그래서 진짜 저도 너무너무 재밌었고 다음에도 또 이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 진짜 코로나 제발 사라졌으면 좋겠고. 목이 너무 아파요. 그쵸? 나 진짜 이 어눔이 오렌지 같은 마스크 이제 치워버리고 이렇게 치워버리고 우리 정말 얼굴 보면서 얘기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너무 고마워요, 페이지. 오늘 진짜 즐거웠어요. 네, 페이지 오늘 즐거웠어요? 네! 아니, 저는 오늘 페이지의 MBTI를 다 알아가는 것 같아요. 너무 즐거웠어요. 진짜. 후! 엠프제손! 엠프제손! 아니, 내가 자꾸 무슨 얘기 했어요? 하면 계속 MBTI 했는데 그게 너였어. 언니가 아까 너가 내 전이어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MBTI 또 물어봤어. 나, 아니야. 너무 잘했어. 네, 그래가지고 네, MBTI 얘기도 재밌게 하고 또 팬사인회도 너무 안 들렸지만 그래도 재밌었고 이렇게 이런 시간이 있었다는 게 너무 소중한 것 같아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아니요. 아니요. 그쵸? 이게, 네. 아니 이렇게 헷갈리는 대답을 하면 안 돼. 네, 이랬다가 이렇게 이러고 집중 못하고 네, 이렇게 했다가 아, 네, 확실한 대답? 오케이, 오케이. 내가. 네, 그냥, 무슨 질문을 해야 되지? 내가 할 수 있는. 네, 그래서 페이지 오늘 너무너무 고마웠고요. 이게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페이지! 와, 뭔가 바라다 때부터, 바라다 활동 때 시작하게 된 메이크 스타가 이렇게 오늘이서야 하게 돼서 뭔가 바라다 때로 돌아간 느낌이었어요. 오늘 의상도 약간 바라다 같지 않아요? 어쨌든 그래서 그때 생각나면서 너무 좋았고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도 많고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도 오늘이 좋은 추억으로 남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제 코로나가 좀 사라지고 안 아픈 모습으로 음악방송도 팬사인회도 팬미팅도 다 할 수 있는 그 날이 올 수 있도록 저도 건강을 지키는데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도 아프시면 안 돼요. 늦은 시간까지 너무 고생하셨고 집도 조심히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끝내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정말 오래 기다려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사실 이게 지금 상황 보면 한 1, 2주만 밀렸어도 못 만났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아, 타이밍 누가 잡아주셨죠?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페이스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기뻤고요. 또 뭘까? 그냥 팬싸나 그냥 무대랑 그냥 그거랑 좀 다른 형식으로 뭐 티타임으로 얘기도 나누고 팬싸인회도 하고 무대도 하니까 뭔가 확실히 가까이 가서 얘기를 하니까 좀
가까워진 느낌이 나더라고요. 되게 쑥스러워했는데 티 났나요? 네. 많이 났구나. 아니요라고 해줘야 돼. 아니요. 아니요. 그니까 시간 되게 빨리 가더라고. 되게 어떡하지 걱정해서 제가 하나 물어봤어요. 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자기소개 혹시 한 명씩 그 첫 테이블에서 자기소개를 할 뻔했거든요. 아, 하여튼 너무 가까워진 기회가 또 된 것 같아서 너무 즐거웠고요. 오늘 저녁 못 드신 분들은 꼭 가는 길에 저녁 드시고 오늘 금요일이니까 주말도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꾸 페이지 야식 내기게 되는 것 같아. 야식 너무 아니, 우리 때문에. 시간이 밤이구나. 드림보드 보는 날은 야식 먹는 날. 예. 어, 그러면은 페이지 야식 맨날 먹게. 맨날 먹게. 아, 좋아. 좋지. 아. 우리 다 같이 이렇게 사진 페이지 찍어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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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아, 나 너 또. 찍어주세요, 저희. 가족사진 스튜디오 같아요. 아하하하하 이렇게 하고 아하하하하 머리 맨날 밖에 찍으면 돼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이제 또 앞으로도 열심히 활동할 테니까 앞으로 또 오래 보는 우리 페이지랑 드림노트 되기를 약속. 다들 그때까지 건강하게 손가락에 힘이 되게 약속. 아, 핸드폰 왜요? 브이로그 잡게. 네, 페이지 어떤 페이지 잡게 한다고. 페이지 그럼 그거래요. 야, 은주야 이렇게 된다고 카메라 한번 찍을게. 네. 즐거웠습니다, 페이지. 저희도 이렇게 꿈같은 시간 다음에 함께 보내요. 지금까지 드림노트였습니다.